안녕하세요. 조원남입니다. 이제 올해 새해가 밝고요. 그리고 이제 구정도 지났고 이제 들떴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사그라들 때, 그렇죠? 이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. 아, 기타를 배워야겠다. 아니면 또뭘 배워야겠다.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우선 기타를 시작하고 싶으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선 유튜브 보고 기타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유튜브는 그냥 참고용이에요. 아, 너 좋은 기타 사서 유튜브 보면서 강의 듣고 연습하면 좋아질 거야? 아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개인 레슨을 받거나 그둘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또 개인 레슨이 가장 좋겠죠. 왜냐면 이제 직접 1대1로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거든요. 학원 같은 곳에서는 보통 이제 핵심적인 거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혼자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유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선택을 하시고요. 그리고 기타 먼저 구입하지 마시고요. 학원이나 개인 레슨 받으러 가신 다음에 선생님의 조언을 얻어서 기타를 구입하세요. 혼자 낙원 상가 가서 뭐 이것저것 뭐 이뻐 보이는 거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네. 이제 몸에 안 맞는 기타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가격을 좀더 비싸게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배우시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, 그리고 어떤 기타를 구입해야 저한테 좋을까요? 물어보세요.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.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냥 이렇게 나 통기타 반주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걸 하고 싶다. 네.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통기타 연주곡을 위주로 하고 싶다. 뭐 핑거 스타일이라든지 난 그런 거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핑거 스타일 음악을 좀 많이 들어봤어. 그러니까 난저 연주자의 저 곡을 하고 싶어. 뭐 이런 거라든지 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. 그냥 막연하게 나 그냥 기타 배워보고 싶은데 뭐 이런 거는 배우시다가 길을 잃기가 쉬워요. 네.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최소한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렇죠?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또 하나 이제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받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 기타까지 구입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꾸준히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? 자, 꾸준히 배우는 거. 내가 몸이 으스러지고 아프고 뭐 무슨 경조사가 생기고 뭘 한다고 해도 자 죽어도 나는 6개월 이상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. 예. 보통 1개월, 2개월 배우시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.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모든 걸다 버리는 행위예요. 그러지 마시고 중간중간 정말 배우기 싫을 때도 있고 아 이걸 내가 뭐 하나? 이거 내 적성에 맞나?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. 예. 그래도 무조건 최소 6개월, 그리고 보통 한 1년 정도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. 내 몸이 아파도 무조건 가고. 그래서 일주일에 1회 혹은 일주일에 2회씩 무조건 가세요. 가셔서 그 반년, 1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보세요. 그렇게 채워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기타를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오래 배워놓으면은, 이제, 아, 처음에는 별로였는데, 배우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네? 이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꾸준히 하는 거. 그게 제일 힘들죠? 대부분 한 90%의 분들은 새해부터 뭘 하겠다고 하고, 포기할 거예요. 그렇게 될 거예요. 주변의 유혹에 흔들려서, 아, 학원은 무슨, 술 먹으러 가야지, 친구하고 놀아야지. 그렇죠? 이제 그런 마음 좀 누르시고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확고한 결심이 생기면 무조건 6개월 혹은 1년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끝까지 꾸준히 배우세요. 그리고 하루에 10분이라도
20분이라도 꼭 배웠던 것들을 연습하시고요. 네. 그렇게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이제 그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딱 나와요.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오고, 내가 이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꾸준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 사실 이 영상도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. 약간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할 거고, 이게 쓸데없는 짓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,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평생의 취미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. 네, 그리고 멋진 취미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.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